이야기했습니다. 글쎄, 그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장르 영화의 어떤 틀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많은 다양한 장르의 어떤 혼합 같은 그런 어떤 그 변주된 느낌들이 뭐 저는 뭐 저기 다들 아마 처음 이런 얘기들을 영화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런 어떤 좀 낯설음 같은 것들이 좀 두렵기도 했지만 사실 신기하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객들에게 설득력 있게 현실감이랄까 어떤 리얼리티의 어떤 문제를 설득력 있게 이제 전달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죠. 그런데 뭐 그 이 참신한 어떤 그 영화의 어떤 진행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상쇄시키고 우리 배우들끼리 정말 그 뭐 가족 단위로 가족들과의 어떤 안성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체득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이렇게. 예, 저는 캐릭터는 뭐 대본에 감독님이 너무나 잘 설계를 해주셔가지고 그 안에 편하게 그냥 호흡하는 분들로 생각했고요. 그건 처음에 이게 많이 부자도 나오니까 이런 거는 후자 아니어서 좀 부담이 되긴 했는데 환경이나 설정을 너무 잘 잡아주셔가지고 좀 편하게 했던 것 같고요.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은 제가 너무 존경하는 감독님과 그 선배님과 같이 연기하는 첫날 그렇게 신인 배우를 구할 때만큼 아주 기분 좋은 떨림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. 그 첫날 촬영이 되게 기억이 나서. 저는 연교는 어찌 보면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르는 채로 본인의 그 전업주부로서의 그 일에만 집중하는 캐릭터에서 사실 기태 가족을 대할 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우고 저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평소에 다른 역할을 할 때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야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즐겁게 촬영했습니다. 저는 이제 송강호 선배님의 아들로서 장애 선배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소담이 오빠로서 그 가족의 한 인원이 됐다는 것도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요. 모든 가족끼리 하는 건 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희 그 처음에 나오는 그 피자박스 접는 씬에서도 서로 장난치고 웃으면서 너무 재밌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을 때부터 기정이의 대사를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너무 입에 잘 붙어서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렸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빨리 이걸 내 말로 만들어서 연기를 빨리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 정도로 대사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기정이를 하면서 제 말을 제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저는 그게 가장 행복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똑같이 피자박스 접는 장면에서 너무 재미있게 찍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큰 작품에 큰 역할을 한 게 처음이라 과연 제가 이 긴 호흡을 끄고 갈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고 부담스러웠는데 감독님께서도 마음을 많이 추스리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연기하신 모든 배우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움 주셔서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이 없었어요. 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. 안 울어도 안 울었어요. 절대 우는 장면 찍으면 안 돼요. 한 장면 한 장면 식하지 않은 장면이 없었고 소중하지 않은 장면이 없었어요. 그리고 특히나 좋았던 것은 촬영 현장에서 제 두툼한 턱살을 보시고 촬영 감독님이랑 감독님이 너무 턱살에 사랑해주셨던
우리 춤추기에 덕사 이러면서 사랑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, 정말 모든 것이 다 기억에 남아서 나중에 따로 길게 얘기해 드릴게요.